이런 아이는 유학하지 마. 색출을 당한 썰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캐노이TV의 리사 센터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참여해 주셨던 캐노유의 이나리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때요? 그 상담 근황은? 팬데믹이 조금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조기 유학하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년 뭐 2월, 3월 정도면 거의 다 교육청들이 마감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조기 유학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어머니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내성적이거나 이거 진짜 가서 유학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아이는 유학하지 마! 조금 세긴 합니다. 네. 그쵸? 제목 듣고 놀랐습니다. 유학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라 저희 캐노유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유학, 그러니까 성공적인 조기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조기유학 가는 시기나 아닌 방법, 그리고 지역 선정 이런 부분들, 가서의 또 현지 생활 부분도 미리 조금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오늘 좀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혼자 가는 유학을 지금은 좀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작하는 시기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조기유학을 가기 위한 제일 마지노선의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전에는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의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리고 어머니께서 아이 영어 향상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머님이 같이 가는 게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살, 6살, 7살 이때가 가장 영어 향상률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르쌤. 그러면 네. 이런 아이들은 좀 유학은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상담하다가는 아닌데 보내봤는데 퇴출을 당한 썰이 있었어요. 일단은 아이가 가서 적응을 못 한다기보다는 의지를 많이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잠을 못 자니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퇴출을 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충분히 대화하시고 어떻게 하자 다짐하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이미 조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은 사실 또 가서 겪겠지만 어머니께서 조금 가기 전에 좀 스스로 방 청소도 하고 맞아요. 혼자 과제도 조금 할 수 있게끔 가기 전에 그런 준비를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교육청들이 출석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경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되면 퇴출이거든요. 이게 아이가 스스로 좀 잘 일어난 습관을 조금 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은 없었고요. 사실 요즘에는 많이 문화라든지 이런 게 한국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하고 오히려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제2언어가 한국어래요. 그래서 그 외국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혹은 또 뭐 한국의 문화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한국인 친구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학폭이나 뭐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캐나다는 한번 때리잖아요. 바로 아웃이에요. 여기는 폭력 절대 안 돼요. 네. 좀 실패하지 않는 조기 유학을 보내는 방법 얘기를 조금 오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고 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의식주 관련해서 문화가 다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배고파 이게 굶긴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뭐 저녁도 간단하게 먹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홈스테이에서의 이런 그런 문화 차이. 사실 오해가 많이 쌓이는데 가정마다 어떤 규율, 규칙이기 때문에 서로 잘 얘기해서 협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너무 불편하다 나 여기서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하면 또 홈스테이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얘기해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또 생각났어요. 아팠을 때가 제일 걱정이시죠. 네. 어떤 친구가 아, 좀 감기몸살 있는 것 같아요. 아파. 말을 못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면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다 데려다 주세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 조금 방과 활동이나 클럽 액티비티 활동은 좀 많이 참여를. 네. 맞아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학교 끝나면 뭘 해요?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학교에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보낼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좀 잘 지내면서 그 나라 문화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유학 가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잘 네. 돼야 모든 과목들도 이제 잘 이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학을 떠나기 전에 조금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이라든지 이 독해 실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캐노유에 또 ESL 수업이 있잖아요. 가시기 전에 지금부터 한 9개월, 8개월 정도까지 ESL 준비를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희 직접 이제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 선생님들이 캐나다 공립학교 이 공립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책을 갖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리고 준비, 조기 유학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레쌤 한번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고정입니다. 일어나 유학 가지 마! 라고 저희가 얘기했지만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좋은 지역과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를 저희가 조금 맞춰서 해드리고요. 가디언 서비스나 아니면 현지에서도 홈스테이 변경이 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학원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중간에 에이전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이전시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캐노유를 통해서 하시라는 네. 말씀입니다. 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도 오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캐나다 유학을 너무 자기가 가고 싶어 해서 보낸 케이스였거든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좀 우수상 같은 걸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마크란 친구도 IELTS 점수 아예 없었는데 7.0 만들어서 UBC 준비를 했거든요. IELTS 7.0을 받으려면요. 진짜 어려워요.